안녕하세요. 야미일상노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온양 온천 전철역인데요. 많은 인파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오늘 온양 온천 풍물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9일이고요. 한번 보실까요? 예, 뭐 엄청난 인파들이 지금 온양 온천 5일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건 매워. 저게 왜 청양고추 매운 거? 청양고추나 아닌지 매워요. 매워요? 이거는 얼마예요? 그것도 똑같이 값이네. 얼마인데? 그러면 18,000원. 이게 더 괜찮아. 18,000원? 아, 이게 청양이구나. 이렇게 섞어야 되네. 꼭지까지 다 따셨네. 가격은 다 똑같아? 네, 가격 똑같고, 꼭지 안 짠다면 16,000원. 아, 꼭지 안 짠 거? 이거 가격이 맞아. 많이 가져. 이건 뭐, 냉기는 가지고. 냉기는 가지고. 이거 다 닦아서 저희 정확하게. 냉기는 가지고, 주식 더 하려고. 진짜 대대한 건가요? 그런 게 빨갛지. 이거 세척하면 해야죠. 이거 몇 등이에요? 아까 우리 왔다 간 사람들. 이거 많이 있어. 아, 이건 얼마예요? 거쳐 어떻게 파세요? 얼마예요? 18,000원? 아, 여긴 다 똑같네. 여기 어디 고치? 선장. 네? 선장? 아, 선장이 여기서 가까워요? 아우, 오늘 고추가 많이 나왔네. 네? 사장님, 고추 얼마예요, 한 그릇? 18,000원. 18,000원? 매운 거하고 안 매운 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네, 고추 고르는 방법은 검붉은 색이 있는 것은 너무 익은 고추고요. 그래서 소농색이 짙은 그 투명한 그런 고추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마른 정도는 만져서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지만 부서지지 않을 정도, 이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고 보면 좋겠죠. 네, 여기 온양 온천 풍물 5일장의 고추 시세는 18,000원으로 뭐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고추는 세척된 고추를 이제 그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세척이 안 되어 있으면 집에서 깨끗한 헝겊으로 몇 번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이 위생상 좋겠죠. 좀 보통 매운 거랑 좀 더 매운 거 아니면 청양고추 안 매운 것도 있어요. 그래? 청양고추는 얼마예요? 청양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 가격이 다 똑같으네. 예. 가격은 시세가 있을 때 똑같아요. 그래. 이거 어디 고추인가? 예. 어디 고추예요? 예산. 예산? 우리 예산산. 거기 청양고추 별로 안 나오더라고. 예. 야, 고래, 김한이 와서. 고래, 고추 여기 엄청 나왔네. 그건 어디가 안 돼요? 많이 파세요? 예. 계속 다 땄는데요. 예. 사장님, 이거 꼭지 안 닦은 건 가격이요? 예. 17,000원. 너무 익은 것 같아. 이거 콩 어떻게 파세요? 7,000원.
한 단에? 네. 오. 나와요. 예? 많이 나온다고? 이게 나요. 벌써 콩이 나왔어요? 얼마나 일찍 심었으면 되나요? 오가피콩, 오가피콩. 오리태콩 말고 오가피콩이라고 따로 종자가 틀려요? 네, 이렇게. 아. 이게 있는 건가 봐요. 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콩도 또 팔지만 있고 고구마 맛있어요? 다발로 사요. 다발로 사면은 한 바가지 야 이게 어렸을 때 보고 신기하네. 이거 저기 구워 먹어도 되잖아요. 쪄 먹어도 돼요. 어려서 콩소리 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예, 콩소리 맞아요. 콩소리. 우리 사장님 많이 해보신 거예요. 여기다 뭐 놓고 안 갔어요? 안 갔다 왔어. 아 여기 오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 아, 이런 게 좀 이런 게. 얼마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뭐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뭐 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 껍데기 까가지고, 썰어가지고, 차 썰어가지고, 살짝 그쳐요. 아니요, 그치는 게 아니라. 그쵸? 소금에 절였다가, 쭉 짜갖고, 그쳐요. 아. 잠깐만, 저런 거 기다려나? 저거는 3,000원. 예. 네. 제가 맛있는 거 있어요. 그쵸? 홍고추니까 한 바구니 얼마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요? 고추, 예. 5,000원. 5,000원.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떤 거? 예, 예, 예. 이거 저 고구마 들기 삶아서 말린 거. 아, 그래요? 네. 어, 이거는 얼마예요? 한 바구니. 한 바구니 5,000원. 5,000원? 아, 이거 만드시느라고 힘드셨겠다. 애송이보다 크고. 아, 그래? 이건 한 바구니 얼만데요? 5,000원. 5,000원? 네. 아이, 괜찮은 것 같다. 요거, 이거 표고버섯인가요? 뭐. 이건 한 바구 이거는 1kg 만원. 1kg 만원? 더 좋은 건 1kg 15,000원. 네? 천안지역. 아, 아, 그래요? 새송이가 요즘 인기가 없어요. 질기고 냄새가 없습니다. 아, 요건 맛이 어때요? 부드럽고. 아, 그래요?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 아론이야. 아론이야? 예. 아, 이건 얼마? 예? 5,000원 같은 거 4,000원씩만 걸려요. 밥에 먹어도 있고, 갈아 먹어도 있고. 그거 호박이에요? 네, 이거 호박이에요. 무슨 호박이 그렇게? 이거 맛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 이건 이름이 특별히 없어요? 까만 호박. 까만 호박이라고? 까만 호박이에요. 이것도 까매야 이게. 아니 이렇게 윤기 나고 이게 맛있고 찌개 끓여도 맛있고 볶아도 아, 맛있어. 새우젓 넣고 볶아 먹으니까 맛있다고. 이거 맛있어. 들기름. 아, 이거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가격? 3,000원, 2,000원, 3,000원. 오, 신기하네, 처음 보는 거.
쌀이 벌써 귀한 건데? 한입서 딱고. 오, 이거 어떻게 팔아요? 얼마에? 10만원 달랬더니 비싸대요. 10만원? 아, 이거 다뤄봤어요? 그늘 다뤄봤냐? 안 다뤄봤어요. 아, 이렇게 해서 10만원? 저때 요만한데 지난 5만원 가지고 내가 다 먹는 걸 말해. 이게 무슨 버섯이요? 쌀이 버섯? 아, 이게 귀한 건데. 어제 얼마에요? 5천원 만원이요. 이게 다 사죠. 아랑무가 여름 알타리예요. 아, 여름 알타리? 이게 맛있겠네,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이거 먹어요. 네. 가을과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가을 거는 안 돼요. 이게 뭐 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여름은 살짝 맵다고. 아, 살짝 맵고? 어, 익으면 괜찮아요. 알타리 좋아하시네요. 맛있겠네. 맛있게 나오면 맛있겠다. 이건 열무가요? 네. 열무는 어떻게 한다고? 4천원? 다섯 개 만 원이라고요? 네, 네. 달기만 해야 사죠? 굴치는 얼마예요? 그래도 괜찮아. 굴치 얼마예요, 형님? 예, 3,000원. 예, 청양고추 23,000원이라고 해요. 예, 한 눈에 23,000원. 네. 이건 18,000원. 먼저 내려오세요, 그럼. 17,000원. 경기도? 아, 이게 새물이에요? 새물.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겠네. 어디 마늘이에요? 의성 거예요. 의성? 4만원 그런데? 4만 5천원.
아, 바쁜 게 아니라 이거 팔고 팔아도 충분하니까. 네. 연휴이 없으시네요. 아, 좋은데도 살아야지. 덥다가 안 먹고 춥다가 안 먹으면 거기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긴 막걸리는 얼마예요? 3,000원이요. 어, 그거는 순대 모듬인가? 그건 뭐예요? 5,000원이요. 5,000원? 목사발. 이거를 더 많이 드릴까요? 손이 빨라지신 것 같아요. 또 바쁠 땐 또 빠르고 안 바쁠 땐 또 천천히 해야지. 빠르나 얼마예요? 5,000원이요. 여긴 다 5,000원이구나. 응? 목사발만 빼. 목사발 3,000원. 전두 3,000원. 뭐 없니 이거? 내가 닭발 얘기했더니 닭발을 찾아. 미안해요. 손님들. 뭐 담는 거야? 스키덜시기 이런 건데. 아, 아유, 이게 위생적으로 하시니. 이게 이제 선거장려면 좀 어렵잖아요. 아, 그래. 이게 이제 비닐만 그냥 벗겨내고. 네, 환경은 문제가 따르겠지. 그러겠죠. 아니,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사람도. 아, 더워가지고 여름에 좀 힘들지 않아? 많이 벗었네 이제. 지금은 뭐 5시까지 하는데 다 팔리면 그때 그 시간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일하는 밖에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나 입었잖아. 나 입었잖아. 오늘 안 먹으면 절대. 나도 맞아. 나 입었어. 난 입었어 언니. 딱 왔어. 안 열렸네 언니도. 언제 다 입고. 이게 5,000원. 따뜻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